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물지 않으면 물리는 세상, 의문의 시체와 함께 떠오른 거액의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짐승이 되어버린 평범한 인간들의 인생 최악의 선택을 그린 범죄 제목만큼이나 강렬한 시나리오였었고,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외의 다른 제목은 그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시나리오를 선택한 거는 어떤 제가 맡은 캐릭터라기보다 그 인물들이 얽혀있는 이야기가 재밌어서 선택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세고 그리고 되게 강렬해서 저는 연희 캐릭터를 할때 조금 유연해 보이고 싶었어요. 의상이나 어쨌든 그 외적으로 메이크업이나 다 모든 게다 세기는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정우성 씨랑 되게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긴 하지만 작품적으로 처음 만났어요.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의 정우성과 전도연이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일까가 사실 저 너무 궁금했어요. 선생님은 정말 지켜주고 싶은 후배로서 선배님이 연기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제가 같이 할수 있다면 되게 지켜주고 싶은 배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선생님 존재 자체가 되게 저는 뭐라 그러지? 든든해요. 근데 저는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윤여정 선생님밖에는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선생님이 되게 작고 여리신 것 같은데 어떤 그 단단함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감독님이 현장을 굉장히 즐기고 계시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.